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대통령실을 향한 국정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.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전면 쇄신을 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진회의를 열어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. 구승은 기자입니다.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. 선대위 해단식조차 열지 못한 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. 총선에서 힘겹게 이긴 당선자들을 위주로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.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 수준의 쇄신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모두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.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인식의 쇄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 참모들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대통령실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필하고 그리고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.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게 국민의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주장입니다. 예,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. 여당은 당장 지도부 공백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를 놓고도 고심입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윤재욱 원내대표는 다음 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내에선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윤석열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.